be up waiting for you if you had to leave. I would wait a lifetime if you were at sea. I just wanna say that I feel that our love is real. Maybe we should hurry up and seal the deal.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씻기 위해서 욕실 용품들을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도 원래 이렇게 놀러 왔을 때 샴푸도 챙겨 오시나요? 저는 사실 이번에 샴푸를 챙겨 왔거든요. 보통은 이런 호텔에 오면 어메니티로 샴푸가 다 있으니까 굳이 챙겨 오진 않았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해외에 오면은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변하고 물갈이 하면은 피부가 저는 금방 뒤집힌단 말이에요. 또 우리 두피도 피부니까 또 환경이 변해서 자극이 가다 보면은 두피도 금방 예민해진단 말이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두피가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탈색하고 염색하고 최근에 펌했다가 펌 풀고 다시 다운펌하고 이러다 보니까 두피 컨디션이 좀만 관리를 안 해줘도 금방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3와우 제품이고요. 너무 귀엽죠?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샴푸인데, 이게 정말 특이하면서도 또 좋은 게, 주문을 할 때 내 모발이랑 두피 상태를 문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나한테 맞는 성분들로 레시피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나한테 맞는 나만의 샴푸를 만드는 그런 느낌인 거죠. 또 너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MBTI 검사하는 것처럼 문진 검사를 하고 나면은 내 헤어 타입의 유형이 나오거든요. 저는 DSDL이라고 0.55%로 두 번째로 희귀한 그런 헤어 타입을 가졌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또 느낀 게, 아, 나는 진짜 희귀한 두피 타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판매가 되는 시중에 있는 그런 샴푸보다는 이렇게 나한테 맞는 성분들로 조제가 된 이런 샴푸를 쓰는 게 확실히 더 좋겠다,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 올 때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 중 하나가, 여기에 보면은 제 이름이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제로. 저는 제 이름 각인되어 있는 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글귀로 라벨링이 가능해가지고 선물용으로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향도 내가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와일드 블랙베리 향을 골랐는데, 제가 처음 딱 사용했을 때 느낀 점은 조말론의 블랙베리 향 같다, 그런 약간 고급스러운 향이 확 느껴지고 향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통은 샴푸를 사용할 때 세정력이 센 거를 쓰면은 뭔가 모발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고, 약간 순한 거를 쓰면은 뭔가 좀 덜 씻긴 듯한, 덜 시원한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던 샴푸들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맞는 성분들로 조제가 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모발이랑 두피가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듀얼 케어가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또 요즘 제가 더 잘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내 두피 컨디션에 맞는 샴푸이다 보니까 이번에 여행 올 때도 내 두피를 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번 여행에도 가져왔습니다. 욕실에다 정리하고 멀리 찍고 잘게요. 욕실에 정리를 곧
차를 타고 라차성 투어에 가고 있습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비도 오고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해가 조금씩 뜨고 있습니다. 해멀림이야. 아 바다다. 하이. 여기서 또 저희 구독자를 만났어요. 오늘 저희 가이드 해주시는 미키인데 yes. 네. 오늘 저희 구독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Come to Thailand. But I love Korea so much. BTS, Bangtan, G7, I love it. Why do you love Korea? Me? Yeah. Oh, I big fan of K-pop song and G7. I know G7. Yeah. Yeah, so famous in Korea. 이렇게 누워서 그냥 요트에서 요양하고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여기 뷰가 지금 난리 났어. 장난 아닌 뷰야. I just wanna love you right. Oh, oh, I just wanna love you right. Oh, oh, I just wanna love you right. 물이 완전 투명해요. 더워서 망고 주스랑 이 이름 뭘? What is this name? This name 나오게나? 나오게나? 이름 모를 이 음료수랑 지금 망고 주스 시켜서 네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여기 지금. 이게 정확히 이름이 뭐지? 그 드래곤 후르츠는 아니라고 있는데. 근데 진짜 맛있어. 종마탱입니다. 힐링이다. 이제 물에 들어갈 건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뭔가 젖기 싫은데 물 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 느낌? 그런 욕심이 지금 네, 들고 있어. 와 진짜 모래가 거의 밀가루 수준으로 너무 부드러워요. 이렇게 위에서 뷔페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먹으려고요. 찍다 보니까 하트 색깔이 너가 아니야. 찍다 보니까 어? 아니네 안 들어간. 헐 내 포크도 가져갔다 생각해보니까. 망고 드세요. 저희 망고랑 아이스크림 간단하게 시켰습니다. 여기 코랄섬에서 생각보다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먹으려고. 역시 이런 데서 먹고 그냥 쉬는 게 최고야 가만히. 굿모닝 여러분, 저는 이제 일어났고 이제 조식 먹으러 갈 겁니다. 저 여기 코끝만 얼굴이 지금 타가지고 코끝이 빨개요. 화면에서 보이나? 얼굴이 굉장히 탔고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갈 겁니다. 오늘의 푸켓 하늘은 매우 맑음. 이게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서 오늘도 자키미스 햇을 한 번 더 재탕할 예정이고 혹시 몰라서 선글라스도 여기에 걸쳐놨어요. 너풀거리는 요 바람 잘 통하는 니트 청바지와
동전들 넣고 다닐 거. 그리고 가방은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를 시켰고요. 저는 아메리카노 시켰고요. 사진 찍어줘야 돼. 그리고 코코넛 케이크. 맛만 보려고. 케이크 엄청 부드럽다 이거. 빵이 진짜 부드러운데? 카스테라야 빵이. 오 뭐야? 그치? 빵이 부드럽다. 포즈. 아, 그 포즈 뭐야? 여기가 킹스 마사지라고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후기가 나쁘지 않아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발 마사지를 먼저 받고 있습니다. 발 마사지 30분 받고 1시간에 바디 받기로 했어요. 발 엄청 부었네. 저는 이제 마사지 받으려고 환복을 했고요. 이제 마사지 받고 돌아올게요. 아무래도 마사지 받는 동안에는 카메라를 만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안녕. 마사지 패션. 어. I know it's nothing new, but it's so good to see you. 저희 피자랑 파스타. 그리고 라자냐 간단하게 먹고 이제 가려고 싶습니다. 저희는 피자 먹고 오늘 저희가 푸켓 일정이 길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공항으로 갈 겁니다. 호텔에 가서 짐 맡긴 거 찾고 그 다음에 공항에 넘어가서 이제 한국으로 가요. 여기로 온 이유는 조카가 우선은 피자를 너무 먹고 싶어 했고 그리고 바로 앞에가 바닷가라서 이렇게 석양 지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공항까지 거리가 꽤 있어가지고 지금 출발하면은 짐 찾고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이번 태국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